제가 구매한 거는 혼합으로 돼 있는 해산물인데요. 꼭이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랑 함량이 적혀 있잖아요. 뭔가 별도로 가공된 게 없습니다. 그냥 얘네 단순히 그냥 원재료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정제염이나 아니면 설탕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일단 순수 그냥 원재료만 있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넣을 거는 블러드웜입니다. 보통 냉짱이라고 불리고 얘는 옛날 거고요. 요즘 사면은 요렇게 디자인돼서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제품이고요. 쓰고 남은 제품들도 함께 다 같이 넣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거는 요런 거. 이제 물고기 사료, 플레이크 타입만 넣을 계획입니다. 그 펠레 타입은 넣진 않고요. 플레이크만 넣어서 함께 이제 믹싱을 할 겁니다. 아까 해산물을 한 절반 정도 지금 덜어냈습니다. 아깝게 한 800g짜리인데 한 400g 정도 덜어냈고요. 지금 로딩물에다가 놓고 지금 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딩물은 한 3, 4번 정도 이제 헹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를게요.